트렌드. 주식부터 경제 트렌드까지 개인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금융 정보만 콕 찍어 알려드립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이트렌드. 안녕하십니까. 이종우의 투자의 창의 이종우입니다. 주식시장이 외국인 매수, 특히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매수를 크게 하면서 주가가 상당히 크게 상승을 했었다가 주말에 또 굉장히 많이 또 하락을 하는 형태가 돼서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와 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대단히 지금 답답한 형태의 시장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런 답답한 형태의 시장이 뭐 빠른 시간 내에 해소가 돼서 방향이 정해질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지 않는 그런 그 상태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장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과연 이제 금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그 금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 거는요, 이제 제가 봤을 때 연준의 포지션이 조금씩 계속해서 바뀌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에서 한 번 정도는 상기해서 좀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식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 제가 준비한 자료, 그 화면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이게 작년도 9월달서부터 현재까지 주가가 왔던 모양입니다. 특히 이제 올해의 주식시장을 보면 크게 큰 국면으로서 봤을 때 두 가지 정도로서 나눠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초에 급등하던 것이 끝나고 옆으로 이렇게 쭉 밀리는 형태가 됐었죠. 그리고 그게 한 7월 정도까지 됐고 그 다음에 조금씩 하락을 하다가 최근 들어서 보면 이제 아주 좁은 폭 내에서 박스권을 만드는 그런 형태가 됐습니다. 2900포인트가 바닥이 됐고 그 다음에 3000을 넘으면 뭐 그 다락같이 많은 주식들이 또 나오면서 주가가 후퇴해버리는 형태가 됐고, 이렇게 해서 거의 한 두 달 동안에 걸쳐서 지금 주가가 2900에서 3000포인트 사이에서 아주 밀집되어 있는 형태의 모양을 지금 보이고 있는 그런 그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앞으로 요 우리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어떤 형태로서의 모양을 만들 건가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 그 2900에서 3000이라고 돼 있는 그 선을 이게 뭐 밑으로 뚫고 내려가기보다는 단기적으로 봤을 땐 위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밀집되어 있는 형태를 보이면서 2900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그 강도, 이게 이제 점점 높아지는 그런 형태가 됐기 때문에 이 그 특별하게 상황이 크게 변하지 않는 한 이거를 밑으로 뚫고 내려가고 이러기는 그렇게 쉽지 않은 상태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미국 주식시장이 여기서 굉장히 크게 밀려버린다든가 뭐 이런 그 변화가 온다라고 하게 되면 역시 우리나라도 2900을 유지하지 못하고 밑으로 밀리고 이러는 일이 발생을 하겠지만, 뭐 경제 지표가 조금씩 나빠진 형태로서 나온다든가 뭐 이런 걸 가지고는 당장에 이거를 밀어내고 이럴 수 있을 만큼의 동력이 만들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2900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방어를 해나가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 폭 자체가 100포인트 정도밖에 안 돼서 굉장히 좁은 폭이 되니까 이 폭을 좀 더 넓혀보고 그 다음에 늘려보려고 하는 그런 그 속성이 시장에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2900포인트에서부터 100포인트라고 해봐야 이게 상하로 따지면은 거의 3% 정도도 채 안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두 달 동안 지금 3% 내에서 머물러 있는 상태인데 이 기간이 보다 더 길어지면서 그냥 3% 범위 내에서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건 시장의 속성상 봤을 때 이루어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지 위든 아래든 아무튼 방향을 좀 정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주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밑으로 방향을 해서 이 그 폭을 넓히기보다는 위로 어느 정도 폭을 넓힐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밑으로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시장이 새로운 형태로서 모양이 바뀌어지는 형태가 되지만 위로서 되는 것은
올해 6월 달에 3,300을 치, 고점을 치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 전에 있었던 지수다라고 하는 거죠. 그 전에 있었던 지수이기 때문에 위로 어느 정도 폭을 넓힌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다지 새로운 형태는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마 위로 어느 정도 그 폭을 넓혀보는 그런 그 시도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주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반도체, 그 다음에 또 일부 이 업종 대표주 이런 것들이 좀 상승을 하고 했던 것도 이런 것들을 시도하기 위한 그런 그 부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도가 좀 꾸준히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삼성전자 우리 비롯해서 반도체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폭을 넓히고 한다 하는 그 과정으로 간다라고 하면 결국 보게 되면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시가총액이 굉장히 큰 종목들이 선도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런 종목들이 과연 여기에서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그 여력이나 한도를 가지고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을 살펴봐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준비한 자료 화면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밑에 노란색으로서 되어 있는 것이 삼성전자가 코스피 대비해서 주가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그 상대적인 주가를 나타내는 거고요. 위에 파란색으로서 되어 있는 것은 중소형 성장주들, 컨텐츠 관련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친환경 관련주, 이런 것들이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느냐 하는 것들을 한번 본 겁니다. 자, 2020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요. 그때 이제 시장 대비해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조금씩 올라갔다가 코로나19가 발생을 하면서 굉장히 떨어졌다가요. 올해 초까지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는 형태가 됐습니다. 시장 대비해서 거의 한 40% 정도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죠. 그리고 올해 들면서부터 계속해서 지금 떨어져서, 지금 시장 대비해서, 삼성전자의 상대적인 주가를 보면 작년도에 코로나19가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도 굉장히 떨어지고 삼성전자 주가도 그보다도 그 또 이제 더 내려가고 그랬던 수준 정도의 상대적인 주가 이런 정도 수준으로서 지금 회귀해버린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시장하고만 비교해서 우리가 봤을 때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에서부터 더 크게 내려가거나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종합주가지수 코스피가 여기 뭐 2900에서 더 떨어져서 2500이 되고 2400이 되고 그러면 삼성전자도 그만큼씩만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절대적인 주가는 더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스피가 2900포인트에서 더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따지게 되면 이 그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대적인 주가 자체가 가장 낮은 수준 정도까지 내려와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크게 더 내려갈까거나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대신에 반대쪽에 있는 우리 중소형 성장주들, 컨텐츠나 친환경 관련주들 보면요. 올해 들어서 삼성전자나 이런 데 후퇴하면서 주가가 굉장히 급등을 해서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 대비해서 보면요. 최초 출발하기 전인 올해 한 그 4월 달 이 정도까지만 해서 보더라도 시장 대비해서 한 140 정도 이런 거를 기록하는 형태에서 지금 240 정도까지 굉장히 급등을 해버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올라가는 것보다 두 배나 더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봤을 때의 대형주들, 삼성전자를 대표로 하는 대형주들의 주가 자체가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낮은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게 만약에 반등을 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럼 어떤 주식들로서 갈 거냐? 일단 아무튼 그동안에 하락이 크고 했었던 업종 대표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 특히 이번 주에 비록 외국인들의 매수라고 하는 동력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삼성전자와 그 다음에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그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뒤에 또 따라서 그 현대차의 주가도 올라가고 뭐 이러는 과정으로서 진행된 것은 이제 보면 이 좁게 만들어져 있는 한 두 달 동안에 걸쳐서 굉장히 좁게 만들어져 있는 코스피 움직이는 이 폭을 넓히기 위한 1차적인 시도 이런 부분들로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코스피는 계속해서 뭐 2900 정도 이렇게 되고 그러면 또 반등을 하고 이러는 형태로서 진행이 되면서 그 폭을 조금씩 계속해서 늘려가는 형태가 될 걸로 보이고요. 대략 뭐 한 3100포인트 이런 거를 넘어갈 때까지도 요 과정들은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주식들은 역시 업종 대표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업종 대표주가 된다라고 보지만 1월 달이나 작년도와는 좀 다른 측면에서 접근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나 현대차 이런 업종 대표주들이 올라갔던 것은 굉장히 많은 유동성이 들어왔고요. 당연히 또 올해 경제가 굉장히 좋아지면서 이익이 급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대, 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작용을 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최초 출발할 때 가격도 굉장히 낮았죠. 현대차 같은 경우가 10만 원 밑에서부터 출발했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오를 수 있는 폭도 넓고,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계속 크게 상승을 하는 그런 형태였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이 폭을 넓히기 위한, 코스피의 폭을 넓히기 위한 그 상승을 하고 이런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가격이 코스피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떨어져서, 아, 이게 코스피가 이런 정도에 있으면 더 이상 여기에서부터 크게 주가가 떨어지기는 어렵겠구나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방어적인 형태로서 주식 이 종목들이 진행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주가가 상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하거나 이러지는 못합니다. 거기에다가 또 보면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올라서 만약에 뭐 한 7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7만 7천 원에 이제 8만 원 정도 갔다. 그러면 거기에서 삼성전자는 또 힘을 잃고 다른 종목, 다른 업종 대표주 이런 것들로 넘어가서 뭐 포스코가 어느 정도 오른다든가 이런 형태로 해서 계속해서 꾸준히 바뀌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업종 대표주가 여기에서 일정하게 어느 정도의 그 선도권 내에 쓴다, 이렇게 그 우리가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작년처럼 굉장히 많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비록 가격이 좀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공격적으로 좀 사가지고 이렇게 그 주식에서 수익을 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 오르면 그 종목 포기하고 다른 종목으로서 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가 그거를 보여줬죠. 외국인들이 무려 1200만 주라고 하는 엄청난 액수의 그 이 주식을 사들여서 삼성전자 주가를 7만 원에서부터 시작해서 7만 5천 원 정도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근데 외국인 매수가 없어지니까 곧바로 주가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서 내려가 버리는 형태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뭐냐면 그만큼 또 한계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업종 대표주, 그다음에 대형주, 우량주 이런 걸 산다고 하더라도 가격을 보셔가지고요, 반등을 한 폭이 상당히 컸다라고 하면 그런 종목들은 좀 제외해놓고 다른 업종 대표주들로서 옮겨가가지고 계속해서 투자를 하시고 이러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제는 이번에는 그 한번 그 금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금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는요, 앞으로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금리를 꾸준히 상승을 할 가능성, 그리고 또 금리를 인상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금리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특히 내년도 주식시장을 봤을 때는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계속 유의깊게 지켜보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번 주에 금통위에서 금리를 한번 더 인상을 해서 기준금리가 1.0%가 됐습니다. 1년 3개월 만에 0%대 금리에서 1%대 금리로 지금 다시 회귀를 했고요. 내년도 1분기에 다시 한번 금리를 올릴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75% 내지 2% 정도까지도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금리를 꾸준히 계속해서 올리는 그런 형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미국은 어떠냐? 최근에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씩 계속해서 언급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는 보면요, 파월 의장이 연임이 됐습니다. 연임이 되고 거기에 이제 그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플레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 깊게 보고 있고 앞으로 그에 대해서 강력한 대책을 내놓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플레에 대한 대책을 내놓는다라고 하는 거는요, 그냥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금리를 인상하거나 아니면 유동성을 굉장히 확 줄여버리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가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10월 달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많은 그 연준 위원들이 야, 이게 인플레가 굉장히 심하니까 우리 이거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
그 테이퍼링의 속도를 굉장히 빨리 하든지 아니면 금리를 인상하든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검토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얘기 자체를 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게 되면 상당히 이게 상황이 많이 이렇게 바뀌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그 상태가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에 따라서 그 이 시장에서 월가의 이 시장에서 과연 이제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그 금리에 관한 선물을 일단 보게 되면요. 내년도에 금리 인상의 횟수를 2.8회 정도 이렇게 될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상태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원래 올해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이 한 번 정도 요런 정도였거든요. 그게 조금 지나면서 두 번 정도로서 가더니 지금은 2.8회까지 거의 세 번 정도까지로 이제 지금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내년도에 금리를 세 번 올린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금리가 1.0%가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세 번 올린다라고 하게 되면요. 하반기에 두 번 정도 올리고 상반기에 한 번 정도로 올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상반기에 한 번 정도 올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테이퍼링을 하면서 금리를 한껏 또 올리고 이런 형태로서 가는 거죠. 이거는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저금리와 또 그 유동성을 굉장히 많이 풀고 이러는 거에 익숙해져 있는 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쇼킹한 일일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는 제가 봤을 때 그런 형태로서 계속 시장이 진행이 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시장이 금리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미국 시장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고 또 뭐 연일 고점을 경신하고 뭐하고 이런 상태로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미국 주식시장이 여기에서 덜커덕 걸려가지고 그 다음에 주가가 약해지고 뭐 하락을 하고 이런 형태로서 간다라고 하게 되면 제 판단으로는 가장 큰 트리거는 뭐냐면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만큼 지금 미국 금리 이 부분들은 상당히 부담이 되는 그런 상태에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금리 관련해서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요. 제가 준비한 자료를 한번 보시면 그 왼쪽에 있는 그래프 일단 한번 보시게 되면요. 미국의 2년물 금리하고 10년물 국채 수익률하고 이렇게 됩니다. 2년물 국채 수익률이 올해 9월 달 정도에 얼마였냐면 0.4% 조금 안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0.3% 정도였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되냐면요. 대략 0.7% 이런 정도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0.3%에서 0.7%가 됐으니까 이게 무려 0.4%포인트 정도, 40bp 정도가 올라갔고 원래 시작했던 7월달 기준으로 해서 9월달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는 두 배가 넘게 올라가 버린 그런 형태가 됐습니다. 이렇게 2년물 금리가 굉장히 급등을 한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야 이게 아무래도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연준이 빨리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연준이 항상 어떤 정책을 피느냐, 그 다음에 지금 금리를 올릴 거냐 말 거냐 이렇게 판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것 같은 그런 시장의 금리에 관한 금리가 움직이는 그런 그 전망입니다. 이게 미국의 연준은요, 시장이 판단하고 있는 것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서 정책을 내놓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시장이 이번에 금리를 인상할 거다 아니면 아 조만간 금리를 인상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 연준은 그에 따라서 정책을 맞게 펴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금리를 인상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게 되면 금리를 인상을 하는 형태로서 가는 거거든요. 그게 시장의 전체적인 예측과 맞춰서 가는 것이 정책의 안정성을 굉장히 기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보시는 것처럼 단기 금리가 굉장히 급등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 연준 입장에서 봤을 땐 아, 이제 시장이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준비를 하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시간을 두고 금리를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없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잘 판단해서 걱정을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제가 준비한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2014년도 이럴 때에 테이퍼링을 하고 했을 때에 단기금리하고 지금을 서로 비교한 겁니다. 그 당시는 보게 되면요. 테이퍼링을 쭉 하면서
그 단기 금리가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올라오는 형태가 됐지만 단기 금리가 그렇게 크게 상승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었었습니다. 약간씩 조금 이렇게 올라가는 정도였는데 그 그래프에 이게 보다 더 오른쪽에 있는 것을 보시게 되면요. 최근은 보면 일단 테이퍼링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단기 금리는 굉장히 상승을 시작했고 거기에다가 상승하는 폭 자체가 굉장히 크게 진행이 돼버리는 그런 형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보다 지금 훨씬 더 급한 상태에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미 시장은 2014년도에 테이퍼링을 모두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조금 지나서 금리를 올리고 이랬던 것과 달리 지금은 그럴 수 있는 여유가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테이퍼링을 하면서도 금리를 올릴 수도 있고 여기에서 뭐 금리를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서 올릴 수도 있고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상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금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주식시장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부담감이 커지는 형태로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그 부담은 점차적으로 커져가지고 시장 전체를 압박할 수 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부분들, 테이퍼링에서 벗어나서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그리고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서부터 좀 대비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최근에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기는 했지만 실질 기준금리는 가장 낮은 수준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왜 기준금리를 올렸는데도 실질 기준금리는 굉장히 낮은 상태냐? 그만큼 물가 상승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앞으로 기준금리를 더 올린다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형태, 즉 지금의 기준금리에서 물가를 뺀 나머지 부분들의 실질적인 금리 수준을 보게 되면 그렇게 높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별로 그렇게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나 이 부분들이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의 왼쪽에 있는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계속해서 지금 꾸준히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수입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아요. 수입물가 상승률이 높게 되면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를 굉장히 높은 가격에 수입을 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원자재 재고를 갖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재고서부터 먼저 사용을 하고요, 그 재고가 떨어지고 나면 가격이 보다도 높아진 원자재를 사용을 해서 물건을 만들고 이런 과정으로서 갑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과거에 낮은 원자재 가격일 때에 들여왔던 그 재고를 가지고 생산을 했기 때문에 물건 가격을 올리고 해야 할 이유가 그다지 많지가 않았지만 이제 계속해서 높은 가격이 된 원자재를 계속 들여와가지고 생산하고 이렇게 되면 제품 가격을 계속해서 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비자 물가가 따라서 올라가는 형태가 되고 소비자 물가가 따라서 올라가게 되면 물가 상승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거를 막기 위해서 한국은행은 금리를 추가적으로 올리고 이런 형태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제가 봤을 때는 기준금리 인상이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 더 진행이 될 거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높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잡히고 하기 전까지는 한국은행 입장에서 금리 인상하고 하는 부분들을 후퇴시키거나 그래야 할 요인들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얘기는 나올 거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식시장에서 이 부분들이 상당히 부담이 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에 대해서 꾸준히 좀 관심을 가지시면서 가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한번 다시 말씀드리게 되면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주가는 코스피 2900에서 계속 방어를 하기 때문에 위로서 열릴 가능성이 높지만 좀 더 시간을 놓고 보게 되면 금리라고 하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걸리는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폭을 넓힌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모양이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계속해서 금리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종우의 투자의 창은 매주 금요일 저녁 10시에 열립니다. 이번 주 투자의 창은 이만 닫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트렌드 재테크 어떡하죠? 이 트렌드 투자는 어떡하죠? 이 트렌드 경제를 쉽게 알려줘. 이 트렌드
주식부터 경제 트렌드까지 개인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금융정보만 콕 찍어 알려드립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이트렌드.